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일반 시사적인 문제보다도 뭐 이렇게 방송 이제 되게 준비 마무리하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정규재 펜앤마이크 주필이 그만둔다고 이렇게 방송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첫 주제는 정규재 고별 방송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유튜브 채널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그런 채널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부정선거를 주구장창 주장해가지고 예,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공병호TV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없다고 그냥, 예, 그냥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가장 피해를 본 그런 TV 채널이 펜앤마이크 TV 채널일 겁니다. 한 3년이 지났지만 펜앤마이크는 저보다 조금 상황이 낫지만 구독자 수 증가가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경우고 저는 뭐 거의 정체된 그런 상태입니다. 한 사람은 예, 부정선거 있다고 해가지고 예,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 경우고 또 한 사람은 부정선거 없다고 해가지고 박살이 난 경우인데 그 예를 들면은 그 참 오늘 그 고별 방송 정규재 주필이 지금 한 우리 나이로 한 65세 뭐 이 정도 됐을 겁니다. 65세나 한 66세 정도. 그 젊은 날이 화려했던 것처럼 앞으로 가야 될 세월도 굉장히 길죠. 한 30년 정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본인이 가장 잘해온 일이 언론 개통이기 때문에 그 펜앤마이크를 또 잘 키워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64세인가에 수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늦깎이 영국 수상이 됐습니다. 명문 가문에 나가지고 승승장구했죠. 예. 아마 처칠이 재무장관도 하고 뭐 해군장관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직을 거쳤지만 이제 수상이 되는 그런 꿈은 거의 멀어졌습니다.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처칠이 캐나다 이민을 갈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윈스턴 처칠의 어머니가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처칠을 상당히 좋아했죠. 그 어려울 때 뭐 예를 들면 낙선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혹은 정치적 공경을 당해가지고 미국에 순회 강연을 하면은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돈을 기부금을 낸 거죠. 그렇게 했는데 캐나다 가서 그냥 살 생각을 한번 그 와이프한테 내비춘 적이 있을 정도로 어렵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애써가지고 미국에 이 순회 강연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을 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대공황 때 크게 돈을 잃어버린 그런 인물이 처칠입니다. 예. 그러나 처칠은 뭐 자신도 예, 놀랄 정도로 그리고 또 영국인 모두가 놀랄 정도로 인생 말년이 굉장히 화려했죠. 예. 그러니까 뭐 가장 늦깎이 총리가 됐고 그것도 한 두 번 정도 더 연임을 했을 겁니다. 처칠이 한 그런 아주 유명한 명언 가운데 하나가 영국의 선술집을 우리가 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펍이 문을 닫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뭐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냥 또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정진하다 보면은 인생이란 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냥 어느 코에 또 걸려가지고 몇 년 정도의 침체를 뭐 단 1년 만에 완전히 그냥 극복할 수도 있고 하니까 꾸준히 천천히 예, 이렇게 쉬어가면서 나가다 보면은 이제 좋은 날이 오죠. 근데 이제 오늘 그 뭐 저하고 대척점에 서가지고 많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또 저는 옳은 주장은 아니지만 세상은 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의견도 그냥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뭐 그걸 가지고 뭐 살릴 놈 무슨 뭐 할 놈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제 오늘 미디어 F에서 이런 이제 그걸 방송 마치기 전에 이제 봤습니다. 예. 정규재 집 이게 이틀 전이네요. 제법 오래됐네요. 제가 상당히 느리네요. 그러니까 예. 고별 방송. 그런데 그건 딴 이야기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황교안하고 민경호하고 공병호가 끝까지 부정선거 거짓말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나가면서 뭐 그렇게 응?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저는 오늘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조금 더 다룰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너무나 다른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정규재 주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 이런 경우는 약간 그 자기의 입장을 열어놓은 상태로 그냥 갔으면은 펜앤마이크에 큰 타격이 오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채널이 무난하게 성장시킨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 확실히 잘 모르는 분야를 그냥 초장기부터 단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너무나 그동안 잘 나갔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교만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항상 여러분이 강조했다시피 선거 문제를 접근할 때 과학자들과 같이 가설 검증을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가설 검증에 증거물들을 계속 그동안 방송을 해온 거고 그걸 이제 완전히 뭐죠 네, 정리해 가지고 손을 완전히 터는 기회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그냥 정리정돈을 하는 겁니다. 제가 3년간 가장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채널을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소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3년간 그냥 거의 뭐 채널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총정리하는 것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가지고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규재 주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오늘 방송 마칠 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1시간 20분 정도의 대담 내용을 한 20분 정도 압축한 것을 제가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에게 털어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들어봤으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예. 그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를 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 이야기는 선거 문제 한쪽에 손을 들므로 인해 가지고 후원자들이 많이 나갔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규재 주필이 고별 방송에서 한 빠른 내용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나를 원하는 분들이 꽤 있긴 한데 후원을 잘 하지 않는다. 돈을 잘 내지 않는다. 이 정규재 주필은 기본적으로 저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이 조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것이 뭐 한 50% 이상 정도 끊어진 모양입니다. 그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확고하게 여러분들 결정함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보수 애국자들의 입장에서는 정규재 저 친구 안 되겠구먼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정규재 주필의 고별 방송 내용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규재 주필의 이야기를 한번 메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만 딱 보게 되면은 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정규재 주필이 아주 완고한 그런 입장을 견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펜앤마이크의 타격이 심했구나 하는 부분을 직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사실 뭐 만날 기회도 없고 또 다른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뭐 제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알아서 잘 경영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지 펜앤마이크의 타격을 이렇게 심하게 입혔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그냥 업계를 떠나기로 그렇게 결정한 중요한 이유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딱 시작하는 부분에 김진기 기자라는 분이 묻죠. 왜 떠납니까? 첫째 둘째가 이 내용입니다. 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 간에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지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입이 절반 정도 여러분들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둘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는 또 이렇게 사람을 대화를 하면은 금세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예, 그냥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그 언어적 표현 외에 또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주들하고도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주들 가운데 윤석열을 왜 지지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이 보수라고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갈등을 빚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펜앤마이크가 설립될 때 정규재 주필의 사제도 많이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뭐 금전적인 손실은 꽤 많이 받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력한 후원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니까 내가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 김진기 기자라는 분이 물으니까 황교안이하고 공병호 등은 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뭐 제 연배에 저처럼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신문사 기자들이 살아온 거하고 저는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진지함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같은 책은 정규재 주필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집중력도 없을 것이고 이거를 8건 9건 이렇게 써내는 거지 않습니까? 응? 공병호가 거짓말쟁이가 아닌 거예요. 공병호가. 황교안이도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뭐 같은 분야에서 다른 대척점에 있었지만 뭐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예. 이건 공병호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왜 거짓말쟁이가 아니냐. 나는 단순 유튜브가 아니고 예? 이렇게 총집대성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딱 정리해서 예? 딱 말씀드리고 나면 손 딱 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러면 아름답습니까. 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 가지고 이러면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4월 1일 날 나오는 도둑놈들 4권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냐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까무라칠 겁니다.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했냐. 예. 그런 걸 덮는 사회는 다음에 예 뭐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기자가 또 묻습니다. 김 기자님이 펜앤마이크가 어려워지는 데는 부정선거 이슈도 있었던가요? 그러자 이제 정규재 주필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후원자들 가운데 50% 정도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모멸적인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문재인이 함께 돈을 받아서 빌딩을 샀다. 뭐 이런 엄해성 그런 묘략들이 그런 것을 공격성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그런 입장을 피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규재 주필이 뿐만 아니고 펜앤마이크가 상당히 타격을 입었구나 하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세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도저히 방송을 계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쉬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규주 주변은 또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또 아마 저는 회복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50% 이상 정도가 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타격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고정 후원자들이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하나 또 이렇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오늘 고별 방송을 좀 늦게 제가 보고 해설 방송을 하면서 사실 제가 부산시장을 나갔을 때 선거에 나갔을 때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 왜 그만두려고 했느냐. 부정선거파들과 갈등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보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아스팔트 보수 세력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 이제 정규재 주필의 고별 방송 내용에 환담 형식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규재 주필이 타격이 심했구나. 예. 그런 부분을 그래서 예,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가 지금 주장해서 타격을 받은 사람하고 예, 또 선거 부정이 없다고 해가 이런 타격을 받은 사람이 대척점에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펜앤마이크 성장을 이렇게 보니까 펜앤마이크도 뭐 거의 채널의 성장이 중지가 됐네요. 예. 참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제 오늘 꼭 이렇게 가면서까지 뭐 할 이야기 필요가 없었던 것은 뭐 기본적으로 황교안과 공병호가 예? 그런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 말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거짓말쟁이가 이 거짓말을 썼겠습니까? 예. 나는 그리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입신 출세를 위해 가지고 채널을 이용하거나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서 이런 채널에서 뭐죠? 누구를 계속해서 뭐죠 옹호하거나 이런 거 잃지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인 거죠. 예. 정치 권력을 별로 뭐 그렇게 높게 보지 않기 때문에 소신껏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이제 펜앤마이크가 또 한 역할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참고 견뎠으면 또 좋은 날이 올 수가 있을 건데 뭐 이렇게 자기의 입장이 완고하니까 계속해서 입을 열 때마다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의 상처를 회집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당신이 입장이 좀 다르면은 그냥 입을 좀 다물고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병호 TV는 물론 성향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예,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몇 분 정도 이렇게 설문에 응하나 예, 78%가 정규재 주필이 그냥 펜앤마이크를 떠나는 것이 참 시원하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고 15%는 아쉽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미디어 F라는 데에서 나오는 댓글들은 아주 비판적인 그런 논조가 뭐 거의 한 97-8% 정도 되지만 막상 또 펜앤마이크의 원래 방송 정규재 떠납니다. 고별 방송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또 우호적인 분들이 대개 한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재 주필을 두고는 프로콘
찬성파하고 반대파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이제 설문조사가 1천 명 정도니까 뭐 10만 명 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규재 주필이 펜앤 마이크를 떠나는 모양입니다. 방금 고별 방송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78% 정도가 시원하다. 그리고 또 15% 정도는 아쉽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10% 되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댓글 남기신 분들 의견을 한번 보니까 뭐 여기 보니까 댓글이 이게 뭐 이제 방송 시작한 지가 아니 설문조사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뭐 보니까 잘 가시기 바랍니다. 확정이 나온 문제를 끝까지 옹호한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조사해 봐야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 않는 곳에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5.18에 대해 속 시원히 말씀 좀 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잘 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티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엔티 세력들이 후원금을 아마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뭐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이제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정주필이 상당히 곤혹을 많이 그동안 치렀거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래 활동할 줄 알았습니다. 오래 제가 활동할 줄 알았는데 이게 참 보니까 이 고별 방송이거든요. 이분이 김진기 기자 되시는 분이네요. 질문을 뭐 아주 예리한 질문을 여러 개 이렇게 던져가지고 3월 13일이니까 꽤 됐네요. 시간이. 그래도 이 황교안과 민경욱과 공병우와 끝까지 부정선거 거짓말한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미디어 F는 물론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해를 확고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미디어 F가 아마 파이낸셜 뉴스의 아마 그런 유튜브 채널이죠. 그런데 뭐 의견이 아주 뭐 그냥 적대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절대 나오지 마시고 푹 쉬시되 뭐 찬성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한 298개 가운데서. 그러나 이런 상대적으로 펜앤마이크에 여러분들 또 방문해 보게 되면은 대부분은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상당히 그냥 악담들이 많습니다. 고별 방송 잘 하셨습니다. 다시 나오지 마시기 기대합니다. 목소리조차 듣기 싫은 분입니다. 뭐 고별이라고 하니 너무 기쁩니다. 뭐 이까지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득담하고 마치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참 저는 정말 오래 활동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뭐 또 방송하다 보면은 또 너무 이렇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후원금 문제하고 경영상의 문제 그다음에 아주 그런 초창기에 후원자들과의 갈등 문제 그런 부분들이 다 겹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생각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린 분입니다. 뭐 이런 어쨌든 박명금 씨는 결국은 돈 얘기네요. 그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개인 살림 사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니까 후원금이 한 50% 이상 정도 끊기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대담하는 것도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예. 편안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예. 민초님은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대중 앞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이라고 해서 들어주려고 했는데 정말 한심해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조작선거 증거를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이해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경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대개 사업가들이 망할 때 보면은 의사결정을 잘못 내려서 망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젊은 날부터는 연구소에서 기업과 직원거래에 있는 연구소에서 나이가 드신 사업가들을 많이 만날 경험이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개 사고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유연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매몰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큰 코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본인이 이미 기투자한 것 때문에 자기의 입장이나 선택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가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투자하고 나니까 잘못 투자했더라. 근데 그걸 손절매를 못하고 계속 여러분들 본전에 집착해가 돈을 넣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쌍용그룹이 어려워졌던 것이 쌍용자동차에 계속 여러분들 물려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매몰비용이라고 하죠. 지식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사안이 중간에 가보니까 잘못됐더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정규제 주피는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안 한다는 것은 뭐 우리식 용어로 표현하면은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거나 완고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성품이니까 저 같으면 중간에 가다가 잘못됐으면 잘못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입장 선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그게 여러분들 가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지식인도 매몰 비용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의견 차이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예. 나오는데 위로부터 쭉 제가 잘라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서북청년당 단장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서 배춧잎 투표지가 청바지에 섞였어 할 때부터 급 실망했습니다. 네. 구독자가 반 정도 이탈했다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저로서는 언론계에서 뭐 산전수전 공정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변의 그런 뭐 공격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비판으로부터 잘 참아내고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의 비판이나 비난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웬만하면 그냥 이런 문제를 헤쳐나갈 건데 예. 그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뭐 이런 걸 다 종합할 때 사태 진짜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는 뭐 짐작하셨겠지만 사태 진짜 이유는 선거 부정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때문에 예, 정규재 씨가 그냥 그만두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한 것이 잘못 선택을 한 거죠. 그것이 후원자의 대거 탈락을 낳게 되고 경영상의 압박을 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초기에 그런 핵심 후원 그룹하고 갈등을 낳게 되고 결국은 본인이 나가는 선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미 그 빠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이슈에 대해서 이처럼 근본적인 충돌이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선거 문제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도 다른 의견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선거 문제에 보수 진영이 이렇게 한몰 정규제 주필의 표현을 쓰면 매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선거 문제 이렇게 격노해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질책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거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든든한 후원자였던 펜앤마이크의 출발 당시의 핵심 후원자 그룹들이 그런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장가지를 다 제쳐놓고 정규재 주필이 그만둔 핵심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선거 부정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했기 때문에 그게 모두 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뒤에 따라오는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사업가도 마찬가지지만 농객들도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제대로 이렇게 못 정하면은 수십 년 쌓아온 명성이란 것이 그냥 한 칼에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죠. 예.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인터뷰를 제가 오늘 방송 마칠 무렵에 미디어 F 인터뷰가 한 20분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담이기 때문에 뭐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속내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거죠. 제가 한 20분 정도 쭉 보면서 1시간 20분 안 봤지만 20분 보면서 아 저게 큰 문제였구나. 예. 저게 엄청나게 타격을 줬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주 이렇게 펜앤마이크와 같은 그런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예. 쉽지가 않고 인생에서 그런 기회를 잡기가 어렵죠. 그런 기회를 잡기 어려운데 뭐 그걸 잘 이렇게 했으면은 20년 30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예. 근본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이제 구글 코리아가 수익 금지 조치를 내렸던 부분은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본인한테도 심적인 압박을 줬던 모양입니다. 이제 구글까지도 나를 포위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정규재 씨가 결국 그만두게 됐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농객으로서는 뭐 상당한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입장이 좀 다른 데서 좀 다투기도 해도 그래도 뭐 사람이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좀 완고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다 해가 다른 사람들 반대 목소리를 뭐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도 나와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하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병호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예. 저는 참 성심성의를 다해 가지고 이 문제가 예, 뭐 그게 밝혀진다 해가지고 내한테 큰 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키우고 그다음에 손자 손녀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예, 내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란 건 제한되어 있지만 더 긴 시간을 자식들 세대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야기한 거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이야기한 사람을 두고 이제 마지막 또 떠나면서까지 그냥 당신들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미움을 받는 겁니다. 예.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에 도둑놈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서양 문장에
머니톡이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말한다. 그 여러분 이 도둑놈들의 시리즈는 뭐가 말하는 겁니까? 넘버스 톡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공병호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야 전문가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어디 출신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거기다 당일 투표 득표수를 단 후보별 총득표수가 톡 말하는 것을 잘 담아가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담아가지고 그것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결산을 냈지 않습니까? 이런 책들이 나와가지고 벌써 한 뭐 세 달 네 달 됐는데 당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면 아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이제 뭐 중도에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판단 착오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입장을 뭐 바꾸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뭐 정규재 씨가 이제 뭐 그만두는 거를 여러분한테 전하면서 도둑놈들 시리즈가 이제 4권이 뭐 이번 달 말 예,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오탈자를 교정을 하니까 예, 그렇게 나와 가지고 뭐 그게 또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야 뭐 운명이죠. 예, 그러나 나는 예, 공은총이 할아버지로서 임무를 다한 거라는 겁니다. 예, 그 숫자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숫자인지 그걸 다 밝힌 거 아닙니까? 예,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거 아닙니까? 예, 나라에서 그 녹을 먹고 예, 그 많은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나라 덕택에 국비 유학생도 다녀오고 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엘리트의 타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큰 비용을 치르게 할 겁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의 타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치르도록 하겠죠. 고관대작들의 타락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이런 비용을 치르도록 하겠죠. 이제 뭐 다 내려놨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뭐 그걸 갖고 뭐 사람들이 뭐 떡을 만들지 팥을 만들지 죽을 만들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제 뭐 이 방송을 또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혹시 정규재 주필이 보면은 공병호처럼 이 나이에 이렇게 진심을 갖고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낸 사람도 없다 이야기죠. 그러니 서로 입장이 다르다 해가지고 4.15가 끝나지 이제 3주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황교안이하고 민경욱이하고 공병호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가면서까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참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뭐 선거 문제를 여러분 제가 다 이렇게 다루는 거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1동포 3세로 나가지고 저는 뭐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런 굉장히 유명한 영화감독분이 계시네요. 예. 영화감독분이 그런 책을 냈는데 아마 일본 오사카에는 조선대학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북한 정부가 후원을 하는 그런 오사카 대학 오사카에 있는 조선대학에서 1980년대를 아마 이분이 보냈는 모양입니다. 예.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 예. 이렇게 뭐 말씀하셨는데 그 자전적 소설을 썼네요. 자전적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1980년대 자신이 다니던 오사카의 조선대학교는 수용소 같았다는 겁니다. 허용된 게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멋지지 않습니까? 제1조선인 이세인 양영희 감독은 1983년 일본 도쿄 코다이라시에 있는 조선대 문학부 신입생으로 입학한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에게 다른 꿈은 허락되지 않는다. 조직에 너의 모든 것을 위탁할 것을 명시하라. 조직에 모든 것을 위탁하라는 겁니다. 저는 뼛속 깊이 개인적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대척점에 서가지고 정규재 씨가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이런 주장하더라도 그 사람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개인적 자유가 훨씬 더 상위 가치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 해가지고 그 사람 그냥 너는 말을 하지 말라, 입을 다물라 이렇게 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 자유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한 신봉자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개입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업주자는 예를 가지고 의견은 필요하지만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식들도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는 건 네 인생이지. 예. 입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모든 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조선대학에서 1980년대 청바지 금지, 오후 6시 통행 금지, 주말 외출 금지, 금지의 세계를 살았던 그런 학교 담장 너머로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무사시노 미술대 학생들의 삶을 상상했다. 이런 체제를 피하기 위해서 선거 문제도 다룬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보존해야 될 것이 자유 그 자체지 않습니까? 자유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니까 자유 그 자체를 유지하는 사회를 문정권 말리는 이런 코비드를 이용해가지고 집회 결사 자유를 다 금지하고 여러분들 뭡니까 통신조회를 해가 집을 찾아가 사람을 억박하고 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골로 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체제가 10년 20년 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우려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돌아올 수 있는 3년을 가전박해를 받으면서 뭡니까? 선거 문제를 외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하고 반대쪽에 있던 전규재 씨가 방송을 그만두고 나간다고 해서 제가 시원하다 그 입장 아닙니다. 대척점이 있었지만 그 양반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구나. 후원자들이 끊기는 그런 어려움을 받았구나. 그걸 오늘 사안 거죠. 그건 경영자가 치명적인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도쿄 조선대학교 이야기입니다. 도쿄 조선대에서의 일상과 북한 주민들의 삶은 실제 1980년대 제가 겪고 목격한 것입니다. 자전적 소설이란 겁니다. 네. 자유롭고 싶고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꿈을 꾼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인공하고 서로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소설 속 시공간은 1980년대 도쿄 조선대이지만 이런 곳은 지금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뿐만 아니라 어딘가 혹은 무언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끝내 자기 목소리를 지키는 이야기로 읽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견지해야 될 사회는 자유 그 자체인 거죠. 예, 자유 그 자체. 그래서 그런 저명한 분들이 자유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자유는 더 높은 정치적 목표를 향한 수단이 아닙니다. 보수주의의 아주 거두인 액턴경이 말씀하셨네요. 자유는 그 자체가 가장 높은 정치적 목표입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될 건 자유 그 자체인 거죠. 그거를 침해하는 어떤 종류의 법률이나 어떤 종류의 정치 권력에도 저항해야 되는 거죠. 자유입니다. 참정권이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 그 자체인 겁니다. 참정권의 이런 침해를 우리가 저항해야 될 이유란 것은 여기 액턴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유는
그냥 그 자체가 정치적 목표라는 겁니다. 자유는 쪼갤 수 없는 단어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우리에게 동의하는 자이거나 않는 자이거나 그들의 동족이나 피부 색깔에 상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것을 확장시킬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세계사를 보는 시각이란 것은 첫 번째가 자유의 확장의 역사, 두 번째가 개인의 기본권의 확장 역사, 세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세 번째가 기본권의 확장 역사로 보는 겁니다.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역사로 세계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보고 러시아 문제를 보고 시진핑 여러분들 삼선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국내 정치 문제를 보고 선거 문제를 보고 국힘당의 당내 경선 문제를 보고 명확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자유를 확장하는 역사와 개인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역사와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역사로 세계사와 국내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종류의 가치관 혼재가 없이 사안이 명료하게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자유란 것은 노예하고 반대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유란 것은 무엇인가? 세네카가 하는 이야기네. 그것은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속박에도 어떠한 기회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의 길로 가느냐 예종의 길로 가느냐 예속의 길로 가느냐 자유의 길로 가느냐 그 양극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절대 정치 권력이 보장해 주지 않는 겁니다. 저항하고 감시를 하지 않으면 항상 정치 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뭐죠? 훔쳐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것은 동등한 자격으로 억지로라도 운명의 신의 장부에 오르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자유란 거 아닙니까? 자유를 가지는 대신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자유는 책임을 뜻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자유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국민들이 쟁취하는 것이고 그들은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국민이 노예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노예로 사는 겁니다.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조선 신민으로 이름 살아가기를 원하면 또 다른 뭡니까? 새로운 차원의 조선 신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살 건지 노예로 살 건지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선택하는 거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국민들이 쟁취하는 것이며 그들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것만큼 자유로워진다. 권력자들이 여러분들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몫은 지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있는 자유도 빼앗기는 것에 여러분들이 침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노예로 사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유는 국민들이 쟁취하는 것이 절대 그냥 공짜로 안 줍니다. 자유는 결코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는 항상 통치의 대상에서 나왔습니다. 자유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입니다. 자유의 역사는 통치 권력의 제한의 역사이지 그 정가의 역사가 아닙니다. 항상 자신의 통치 권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정치 권력하고 자유는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정권이 빼앗겨도 그냥 입 다물고 살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조선 신민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자유 그 자체다. 자유 그 자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을 가서 이런 돈을 번 사람들이 참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그 오늘 여러분들 우연히 보다 보니까 현대제철이 적자가 누적되다 결국 중국 사업에 철수를 하는데 중국 가서 이런 돈을 크게 벌었다는 여러분들 사업가를 한번 만나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돈 번 사람이 있습니까? 현대제철이 적자 누적이 돼가 철수를 한 거죠. 중국 가서 돈을 번 사람들이 참 만나기 제가 아는
아주 야무진 그런 사업가들도 손을 다 들고 나오는 걸 봤는데 예. 현대제철의 베이징 법인을 매각하게 되고 자산 규모만 758억인데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현대제철의 중국 사업 손실이 2200억 되고 텐진 법인만 하더라도 1146억 되고 이게 2017년이나 2022년은 사드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한중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던 그때 현대자동차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중국 사업 만성적자 예. 최근 6년 사이에 중국 사업에서 2200억 정도의 누적 손실을 기록한 거다.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 중국 가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을 내가 참 만난 게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보도를 보면서 현대제철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예. 한국의 롯데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또 현대자동차와 함께 이름 진출했던 부품 기업들 손해가 참 많았죠. 예. 연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생겼네. 특히 현대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뭐 강판 공급 같은 걸 안 했겠습니까? 예. 어려움을 겪었네. 참 중국 가서 사업해서 돈 번 분들이 정말 찾기가 힘드네. 예. 언론이라는 게 상당히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펜앤마이크 정도가 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권력을 향유했을 겁니다. 힘든 점도 있었지만 예. 그런데 그걸 놓고 떠나기가 힘드는데 힘든 건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이제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방송을 매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가 좀 의미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방송 마치면 이제 직장으로 다들 출발하셔야겠지만 직장 일이라는 것도 본인한테 의미가 없으면 계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의미를 잘 부여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술이죠. 삶의 기술인 겁니다. 의미 부여를. 예. 지금 이 공병호 TV 같은 경우는 뭐 웬만큼 채널이 운영될 때에 비해서 현저하게 뭐죠? 구독자 수나 이런 것이 다 줄어들고 뭐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데 이러면 보통 사람은 그냥 때려치울 거라고요. 예. 그렇지만 계속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이 뭐 이런 단합 속에서도 의미를 예. 의미를 찾는 거죠. 예. 구독자 수를 그냥 줄이고 실들치가 못 보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그래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진실된 보수의 목소리를 전하는 방송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딱 의미 부여하게 되면 뭐 그런 게 전혀 의미가 크게 고난이라는 것이 박해라는 것이 크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딱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런 도둑놈들 시리즈가 세상에 참 책을 안 읽는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예 뭐 많이 안 읽혔습니다. 도둑놈들이 읽고는 좀 뭐 읽혔지만 그러니까 아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어디를 가겠구나 하는 것이 그냥 제 눈에는 그냥 보여요. 아 이게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구나.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떤 국면에 처하게 되겠구나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자기 스스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보존해야 될 것이 자유 그 자체를 지키는 건데 그 자유 그 자체를 지키는데 도통 관심이 없는 국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 사회라는 것이 가는 길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8일 날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을 보면은 뭐 제가 그 문제까지 이야기하기가 뭐 이제 뭐 그냥 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는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예 깊은 이야기를 안 하죠.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만큼이지만 그냥 그 문제는 그 선에서 끊치자. 그러나 그런 일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진로를 궁극적으로 결정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갈지를. 그게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가.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런 제1동포 감독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에 관한 그런 명언을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이제 함께 했는데 절대 자유라는 것은 정치 권력이 우리한테 제공은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국민이 갖고 있는 자유를 예 본인들 자유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말로는 항상 근사하게 우리는 국민들의 뭐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신장한다. 그렇지만 정치 권력이 절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걸 국민들이 알고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느 순간 뭡니까? 예, 그냥 자유가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예. 정치 권력이란 것은 뭐 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정규재 씨의 이제 고별 방송 내용을 조금 제가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뭐 거기서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완고함이 어려움을 준 거 아닙니까? 완고함이. 명분 없는 완고함이. 그냥 자기가 잘 모르고 숫자 같은 걸 잘 모르고 좀 미심쩍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약간 반보 정도 이런 뒤로 가가지고 유보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황이 전개되고 증거가 축적되는 걸 보면 자기 입장을 정하면 되는 거죠. 조갑재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때 필력을 날린 사람이지만 뭐 5.18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 뭐 그런 선거 문제나 이런 것이 명백하게 뭡니까? 처음부터 악을 쓰고 뭐죠? 그런 문제 없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만용이고 그런 지적 오만이고 지적 교만이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지만 정규재 씨가 떠나는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치명적 결점이란 것이 지적 교만과 오만에서부터 비롯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르면은 예, 모르면은 그냥 약간 뒤로 서 있는 겁니다. 예, 서 있으면서 증거가 축적돼가는 걸 보면서 자기 입장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번에 여러분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동안 반대측에 있던 분들이 분석해보니까 이렇다고 이렇게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게 유연해야 되는 거죠. 사업가들은 그렇게 유연하지 않으면 한 방에 그냥 망하는 거죠. 예.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도 항상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관점은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뭐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오죠. 예. 푸틴 옹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분들 이야기가 뭐 들을만 하겠죠. 그러나 내가 보는 관점하고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정규재 씨가 여러분들 대척점에 섰을 때 계속 공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라고. 오늘도 이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는 필 필요가 없죠. 내가 정규재가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조금 지적으로 좀 교만했던 것 같다. 어떻게 그 문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피력해 가지고 그 많은 증거물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중간에 본인의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또 다 박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너나 할 거 없이 경직화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본인이 한때 뭐 농객으로서 날려쓰게 되면은 본인이 이야기하면 다 사람들이 네네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뭐 유튜브도 많이 공개가 돼 있고 엄청난 양의 이런 정보나 챗GPT나 이런 부분들도 다 동원이 되니까 대중들이 엄청나게 유능해진 거 아닙니까? 전문가하고 대중 사이의 격차가 거의 없어진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을 피력할 때도 예, 항상 지적인 겸손함이나 이런 부분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면 그게 읽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아, 저 양반은 저런 의견을 피력하지만 저걸 그냥 우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가설 정도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정규재 씨가 그 고별 방송에서도 뭐 다른 이야기들은 다 예, 상당히 이렇게 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표정이라는 이런 걸 보게 되면 갈등이 그동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3년이 지났고 재검표가 뭐 5번이나 6번이 있었고 그다음 공병호라는 사람이 도둑놈들 3권을 냈고 그러면은 뭐 얼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 끝났는데 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필요 때문에 그냥 덮는 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걸 막는 것은 국민들이 대드는 건데 국민들이 대들 생각이 없으니까 예, 대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예, 그러나 논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숨길 수 없이. 그 여름 알려지게 된 것도 전산 장비에 대해서 다 증거를 인멸해 가지고 그냥 포렌식 들어가게 되면 다 이런 밝혀질 것을 다 깔아뭉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본인들은 안심했겠죠,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뭐 다 저 대법관들이 우리 편인데 뭐가 이제 밝혀지겠습니까? 이제 38여름들 당대표 경선 보니까 대통령도 우리 편이라 생각 안 하겠습니까? 국힘당도 우리 편이고 원래 우리 편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다 같은 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모두가 이익의 친구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익의 친구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안심했을 겁니다. 이제 뭐 다 끝났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 끝이 안 났지 않습니까? 왜 끝이 안 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38 여러분들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에서는 총 득표수하고 득표율은 공개했지만 반드시 공개해야 될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은 공개를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전혀 안 했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다 그냥 넘어간 겁니다. 모바일 투표 득표율하고 ARS 투표 득표율을 발표할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또 그냥 왁왁 그릴 테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국힘당이 한 겁니다. 국힘당이 그렇게 한 겁니다. 국힘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야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38 국힘당 당대표 경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 다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뭐 예 다들 뭐 그냥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예리하게 보는 겁니다. 그동안 공직선거를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했고 이번에 38 당대표 경선을 통해 가지고 국힘당과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전무가 다 나온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 안 했을 겁니다. 대법관도 다 우리 편이고 대통령도 우리 편이고 국힘당도 우리 편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우리 편이고 언론도 우리 편이고 뭘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뭐죠? 어떤 정신 나간 친구들이 뭘 한 겁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후보별 득표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뒤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상암동 이름 쓰레기 산을 아실 겁니다. 쓰레기 산을 여러분들 그냥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니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뭐죠? 숫자 더미를 뒤져가지고 뭘 찾을 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누가 했습니까? 그걸 뭐 국책연구소 있는 사람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저 시골에 있는 낮에는 생업하고 밤에는 여러분들 뭐죠? 컴퓨터를 돌려가 분석한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다 이제 끝냈는데 대통령도 우리 편, 국힘당도 우리 편,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편, 대법관도 우리 편, 언론인도 우리 편, 검찰도 우리 편, 경찰도 우리 편 다 마무리해놨는데 아니 그 쓰레기 더미 같은 건 숫자 더미를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 뒤질 생각했겠습니까? 그걸 뒤져가지고 딱 뭐죠? 그 어마어마한 예? 상암동의 쓰레기 상가 같이 이렇게 쓰여있는 그런 숫자를 다 분석해 보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그 숫자가 뭐였다는 겁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더란 거 아닙니까? 쓰레기 같은 숫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숫자가 여러분들 뒤져보니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공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숫자를 만드는 공장을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다 정리해가 여러분들 뭘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나온 책이지 않습니까? 숫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 이게 지금 숫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나온 거잖아. 모두가 다 가짜란 거죠. 예. 3월 말에 나오는 2020년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 사건을 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리얼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놨겠죠. 총선을 어떤 식으로 숫자를 만들었는지. 그 사람들 원래 가방끈이 긴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일 하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숫자 만들어서 당선자 낙선자 구분하고 그냥 발표하고 나면은 그냥 뭐 다 끝나는 걸로 생각했지. 그 어마어마한 숫자 더미를 다 분석해 가지고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다 분석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기기묘묘한 거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은 가장 화끈하게 여러분들 주물러 놓으니까 주물러 그 흔적들이 다 숫자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다 우리 편이니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너가 도둑놈이다. 너도 도둑놈이다. 너도 도둑놈이고 너는 상도둑놈이고 너는 하도둑놈이고 너는 중도둑놈이고 너가 모두 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도둑놈들 천국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다 알려진 데도 정규재는 마지막 고별 방송에서 이런 참여력은 모쓸망정, 예? 공병호가 뭐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병호 거짓말 한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공병호 뇌물 먹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옛날에 공천을 자문했다. 그때 공병호가 들어갔을 때 뇌물 먹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예? 다 이거 먹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솔직히 이야기인데 뭘 여러분들 뭐 먹은 게 있겠습니까? 내 얼굴에 무슨 뇌물 먹겠습니까? 생긴 게. 뇌물 먹습니다. 그것도 자꾸
자꾸 받아먹는 사람이 잘 받아먹지. 내 같은 사람은 뇌물 줘도 잘 못 먹습니다. 물론 먹을 생각도 안 하겠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